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관 전서 이덕무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 법주에 대한 법주를 하사하니 기색이 쏟아지네 해서 법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고려 도경 서금 18세기 법주에 대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도 법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고려에는 찹쌀은 없고 맵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독해 쉽게 취하고 속이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원이라고 하는데 좌고의 맑은 법주이다. 거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와준에 담아서 황견으로 봉해둔다. 대체로 고려인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좋은 술은 얻기가 어렵다. 서민의 집에서 마시는 것은 맛은 싱겁고 빛깔은 진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시고 다들 맛있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 도경이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에는 누룩뼈를 넣는데 상 혹은 김척과 대 혹은 마변자가 그 때문에 풍향해서 선양을 하는데 사복시 재원인 엄용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뼈를 넣어서 담는 술은 만들지 말라 하고 엄용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다섯 석 총 50권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갱미법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더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주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두 번째, 가사역 1500년대 7월 7일에 만든 법주, 7월 7일 작법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쌀 한 섬으로 술 세 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대나무 가지가 필요합니다.